안녕하십니까. 남재TV입니다. 오늘은 양파 식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텃밭입니다만은 여기에 한두단 정도 양파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살충제하고 토양살충제입니다. 토양살충제하고 유박퇴비를 살포를 해서 먼저 로타리를 치겠습니다. 로타리는 관리기로 로타리를 쳐가지고 그 다음에 비닐을 씌우고 양파를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이제 수작업으로 고랑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비닐 멀칭을 한 후에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팽이로 두릅을 만들고, 그건 이름이 뭐냐? 메기로 이제 팽팽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텃밭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수작업을 하지, 많은 면적이 나가면 힘들죠. 이제 비닐을 한번 씌워 보겠습니다. 이제 비닐을 씌워 보겠습니다. 아니, 가서 봐. 그, 맞겠냐? 예, 좀 넓게 해야 돼. 싹 가보자. 조금 깨. 와. 잡아당겨. 으차.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도록 안 오게. 고마워. 일단 두 그룹은 마무리했습니다. 양파를 심고 봐서 부족하면 한 그룹 더 만들어서 하고, 이만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파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날 이거를 이렇게 단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포트로 되어 있는데, 시골 어르신들께서 이 단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서 양도 많고 잘 자란다고 그래서 일단 단으로 구입을 했고, 예, 이게 지금 그 파홈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이제 탄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심기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거 하나에 2,000원 주고 오늘 두 개 구입했습니다. 철물점에서 이걸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는 요령은 요즘 그 11월 초까지 남부지방은 양파 식재가 적깁니다. 그래서 보통 한 2cm에서 5cm 사이에 심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11월 7일입니다. 8일? 11월 8일입니다. 8일인가? 8일. 아니다. 7일. 어저께가 장난이.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기로 생각을 하고 오늘 작업을 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흙을 살짝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양이 겁나 많거든. 아네. 다 심게 됐네. 심는 간격은 보통 한 15cm 정도로 하는데, 유공 비닐이 이게 거의 한 10cm, 15cm 간격, 마늘하고 양파 같이 심는 유공 비닐입니다. 이게 한 구멍에 두 개가 들어가면 양파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반드시 하나씩 심으라 하더라고요. 포트로 되어 있는 경우도 포트로 두 개씩 들어있을 때는 하나씩 나눠서 심을 때는 하나씩 심고 그런 식으로 심어야 된다. 아, 이제 한 두루 끝내고 마지막 두루입니다. 이제 모종이 떨어질 때까지 심도록 하겠습니다. 모종이 좀 부족할 것 같네요. 심기가 다 끝났습니다. 좀 부족하네. 양파 모종을 두 단을 심었는데 한 줄 하고 좀 조금 심었습니다. 한 줄 하고 좀 부족하네요. 합니다. 이제 관수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양파 모종을 식재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이제 텃밭이지만은 열심히 가꾸어서 좋은 소득을 올리도록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 호수를 깔아가지고 현재 양파 모종을 분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봄동하고 겨울 배추를 좀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 다 매일 물을 잘 주어가지고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